뭐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서로 나눠야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아, 오늘은 또 이제 며칠 있다고 만나지만, 아우, 이제 심심하네. 그럼 그때는 연습을 하실 거야.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네. 진짜 노력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냥 너도 가, 나도 가, 그러다 보면 됐는데, 어지부리 됐는데, 지금은 정말 실력 없으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람학계에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즘 어르신의 세대가 어디 되냐? 자, UNS에서 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에요. 자, 0세에서 10세는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잖아. 미성년자. 네. 맞죠? 자, 18세, 65세는? 중장년. 아니, 청년. 네. 맞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또. 저,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65세도 꽃중년이라고 꼭 얘기했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매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 어쩔 수 없잖아요. 자, 80세도 90세는? 그 다음에 90세에는? 네,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앞으로 일을 79세까지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돼요. 85세까지 일하자고요. 되죠? 네. 약속하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 여러분 지금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자, 주목 주세요. 자, 피세. 자, 제 오른손 필까요? 오른손. 왼손 피세. 왼손. 주먹 주고. 하하하하 하. 하, 하, 하.